한 차례 나왔지만 다시 후방에서 시간 소유 많이 안 하고 전진 패스로 자 기성용 때릴 수 있습니다. 크로스만 맞고 나옵니다. 튀겨 나온 거. 아 골대가 야 슛을 골대가 막았습니다. 야 레이저 한 방 나갔는데 위에 예. 칠 거라는 것을 예측을 했기 때문에 바로 세븐치가 완벽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. 기성용 선수 슈팅. 이야 지금 너무 빠른 슈팅이어서 크로스바 맞고 라인에 찍히는 것으로 저희는 그냥 보이는데 예. 이게 뭐 보통 테니스 경기 같은 경우에는 호크아이가 찍잖아요. 발로세비치 전진 패스 3명 사이 네 밀려서 넘어지면서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어내고 있는 FC 서울입니다. 진성욱 선수의 눈이 굉장히 커졌는데요. 네. 하지만 반칙이었습니다. 자 여기서 치고 들어갔을 때 네, 뒤에서 밀었습니다. 네. 자, 거리는 약간 있습니다만 발로세비치 다 지나갔고 기성용! 골! 골대! 기성용 골대! 기성용! 자, 그런데 살려냈습니다. 자, 안현범이 빠르게 안현범이 흔들면서 대각선 패스 길게 잘 넣어줬습니다. 제주의 제스그라 막아냈습니다. 와, 아, 기성용이 골은 넣지 못했지만 여기선 또 막아냈습니다. 아, 킥력이 좋은 기성용 선수가 예. 자, 골대까지 맞춥니다. 아, 네. 아, 김진아에 이어서 이번엔 기성용까지 제주의 골대를 강타했습니다. 하지만 아직까지 스코어는 0-0. 주고 나서 아 자 여기서 기성용 프리킥. 저는 골키퍼가 사실 손을 댈 수도 없죠. 예. 네. 워낙 높이 잘 날아갔기 때문에 야. 골대의 구석을 때렸습니다. 네. 정말 기억자네요. 네. 네. 아직까지 서울의 공격.